간혹 생각 없이 내뱉은 말에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또 내가 책임져야 할 상황들이 닥쳐오기도 하죠.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누군가에게는 큰 감사가 되고 또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누군가에게는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. 이처럼 말의 힘은 굉장합니다. 언어는 그 사람을 말해주는 지표라고들 하죠. 다가온 새해 또 설이 지난 지금 2016년에는 말 한마디에 신중함을 기하는 우리가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2월 11일 여기는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문화다락방의 강민선입니다.